와, 여러분들, 하늘. 와, 이 빨간 구름 뭐야, 이거? 와, 형님, 저기. 와,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차박 주차장. 다 뒤에 트렁크 열고 앞에다가 의자 딱 내놓고. 와. 와, 여러분들, 경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구름, 이거 구름대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 뻥 뚫려 있죠? 와, 여기는 이건 여름 날씨가 아니다, 여러분. 와, 여기 추워요. 와, 여러분, 여기 추워. 안반대기는 사진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온다고? 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저 위로. 아, 근데 하늘이, 구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캠핑카도 몰고 올라왔어, 캠핑카. 와, 배추 대박이야. 이거 배추 맞죠? 아닌가? 아, 안반대기 좋네. 와, 저 산책길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 안반대기. 이건 뭐라, 무슨 밭이지, 이거? 배추밭. 이거 그냥 배추밭이야? 아, 양배추네요. 이 양배추라고? 네. 이게? 네. 와, 여러분들, 진짜. 아, 나 이런 밭 뷰 난 너무 좋아하거든? 저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오 마이 갓. 대마초 아니야? 아, 여러분들, 이거 대마초 아닙니까, 이거? 아이씨. 와, 이거, 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크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저것만 보고 있어 어지러워요. 그지? 와, 씨, 대박이다. 와, 여러분. 야,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와, 씨, 여러분들. 와, 그림이다, 여러분. 와, 미쳤다. 와, 여러분들, 하늘. 와우. 와, 이 빨간 구름 뭐야, 이거? 와, 여러분들, 이게. 와, 이거 한국 같지가 않다, 느낌이. 와, 여러분들, 이거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그림이야. 와, 근데 오늘, 야, 이쪽으로 보면 별 보일 것 같은데? 구름 없어. 아, 여기 지금 하늘이, 저, 달 보이죠? 지금 여기 구름 한 점 없어요, 여기는. 야, 별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별 볼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우리 얼어 죽지 않을까? 이 정도면 별 보이지, 그니까. 아, 봐야 돼. 와, 씨, 우리 어쩜 다 가져올 걸 그랬나? 아, 저는. 강릉이 30도가 넘길래. 그니까. 일부러 안 챙겼거든요. 그래, 거기도 뭐, 한 27도, 8도 되겠지 했는데, 여기. 와, 딴 세상이네. 와, 진짜 여기 피서하루 여기가 짱이었다, 진짜. 여기에 사진 찍는 작가들 없으면 별 안 뜬다고요? 어? 무슨 얘기예요? 아, DSLR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안 보이면은 별 못 본다. 아, 그분들이 있어야 오늘 별이 뜨는 날입니까? 와, 이거 대박이네. 오 마이 갓. 와, 이런 곳이 있었어? 여러분들, 와. 와, 이게 진짜 왜 가슴이 뻥 뚫린다 하는지 알겠어. 아, 너무 좋다. 와, 나 이런 경치가 있을 줄 나 기대 안 했거든? 와, 이건 대박이다. 여러분들. 와, 예술이다, 진짜. 와, 저쪽에는 구름이 살짝 껴 있어가지고, 저 구름만 조금 더 없으면 이거 완전 그냥, 완전, 어? 주황색 완전, 와, 조금 아쉽네. 와, 이거 여러분들 좀 뭐야, 저거? 와, 그림 같아. 딱 정자가 있고 여기는 달이 또 있어요. 이건 저기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시를 지어야 돼. 여기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서 시를 지어야 돼요, 시를. 아, 여러분들, 풍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아, 저 붉은 노을. 아,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 아, 한국에 이런 데가 있을 줄이야. 아, 아름답죠, 그죠? 구름이 껴도 느낌 있죠, 그죠? 내 말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차박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차박 포인트. 아,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차박 하려면 진짜 바람막이 좀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다. 추워. 여러분들, 여기 차박 포인트. 주차장인데 차박하러 온 차들이 쫙 달려있어요. 와, 저 지금 다 트렁크 열고 지금 그냥 캠핑카도 올라와 있어. 와, 저거 별 보는, 천체 보는 망원경 그런 거 아니야?
중장비인데 저거?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사람들 다 뒤에 턴커 열고 앞에다가 뭐 텐트 치고 앞에다가 그냥 그 의자 캠핑 의자 쫙 깔고. 아, 이 바이브 대박이야. 사람 엄청 많다고요?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 별 안 보일까? 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달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와, 근데 갑자기 안개가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는데? 왜 이러지? 아까 괜찮았는데? 야, 여기서 별 보려면 차박 장비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양식 챙겨가지고 야, 별 볼 때까지 여기서 그냥 차박. 별 보기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다고요? 아까 정말 괜찮았거든? 근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곳 기상이 자주 바뀐다고요? 그죠? 들었어. 진짜 거의 복불복이래. 이런 날에 별 안 보인다고요? 철수하라고요? 아니야, 좀만 더 있어보자. 좀만 더 있어보자. 아직 달이 보이기 때문에 달 주변에 별은 좀 보이겠지. 그래도 우리 차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있자. 너무 춥다. 아는 분들은 별 보러 밤 12시쯤에 올라온다고요? 맞아요. 밤 11시 그때 막 올라가라고. 이거 별로면 일단 무조건 자차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운전할 깡은 있어야 되고요. 와, 근데 서울에서 여기 한번 올라면 엄청 멀겠다. 저녁 완전 늦게 드시겠네요. 근데 이따 저녁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아씨, 그래도 올라온 김에 별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여러분들 솔직히 뭐 별이 막 쏟아질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도심보다는 별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달이에요. 달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별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와, 많이 보이는데? 어? 우와! 와, 여러분들 별이 확실히 많이 보이네요. 근데 카메라는 안 나온다. 카메라에는 저 달 정도밖에 안 남겨요. 와, 육안으로 봐야 돼. 카메라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메라 보이지 않아요? 별 하나 보여요? 아닌데? 와우, 씨, 막 숨 쉽게 보이는데? 아, 이게 카메라는 잘 안 보인다. 여러분들 별빛 보이세요? 아, 찍어냈다 여러분. 대박! 인기가? 대박이죠? 여러분들 최선입니다. 우와, 별 쏟아지는 거 봐. 이 밑에 배추밭까지 내가 담아냈다. 여러분 인기가? 와. 아, 양갈비. 아, 이거 사진으로 봤어. 안주 여러분들 오늘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양갈비. 여러분들 솔직히 아, 이런 안주에 한 잔 안 하면 섭하지 않아요? 여게스트가 없으면 안 된다고? 디스커버리 그 친구. 그 친구 지금 뭐해? 어? 지금 몇 시죠? 이 근처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들리라 그래? 아, 오늘 양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양고기. 양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아, 사운드 죽이지 않습니까? 아, 안 먹었대요? 소금만 찍어서. 소금만 찍어서? 아, 리얼 고기만. 청화 젓갈인데 제가 밥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 생김이고요. 생김에다가 청화 젓갈 딱 넣어가지고 싸드시면은. 아, 밥이랑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젓갈이라고요? 청화 젓갈입니다. 청어알. 청어알이요? 네. 아, 청어알. 에다가 네, 다른 거 들어가긴 했는데. 네. 청어알이랑 밥을 살짝 올리셔가지고. 밥 올려가지고. 예. 아. 아, 근데 아 고기 너무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와, 육즙 막 흘러나. 아, 너무 맛있네. 아, 아우, 야, 왜 이렇게 있네. 근데 저도 이제 양고기를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요. 아,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뭐 최고 퀄리티일 것 같은데. 강릉에 양고기 맛집 있는 거 몰랐다고요? 아, 여기 와보세요. 라무라무 맛있어요. 아, 여기는 고량주인데. 아, 여러분들. 고량주 드릴까요? 예? 연태 고량주? 아니요. 아, 명분이 안 생겨가지고 아직. 아. 아, 근데 고기가 진짜 연하네요. 국물로. 아. 여러분들, 양갈비.
아, 어, 어. 이거 올, 올려서. 아, 올라야 돼. 야. 이게 무슨 젤리라고? 민트 젤리. 민트 젤리요? 아,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신선한 맛이네요. 여자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자 게스트 섭외됐어요. 여자 게스트 오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자 게스트 왔대요. 아 그럼 또 여자 게스트 또 뒤쳐야 되니까. 나 붙였어요. 예? 하나 더 차려. 아 예예예. 아 저기 앉아요. 예. 여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어? 안녕하세요. 너 되게 이거 되게 그렇다. 아 뭐야? 신기하다. 아 신기해요? 오 이거 뭐예요? 양갈비? 어? 네 양갈비. 양을 안 먹어요. 아 양고기 안 먹어요? 김은 아 김은 좋아해요? 아, 그럼 요거 양고기는 요거 먹고 이따가 돼지고기 좀 구워 봅시다. 저 집에서 뭐 먹고 할게요? 한 몇 년 봤던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아까 봤을 때도 되게 친한 사람 같았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럼 제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죠? 네. 누구냐고요? 이은주라는 친구인데 라켄이 유치원 동창이래요. 어? 더 이상 안 돼? 네. 아, 더 이상 그냥. 왜? 네, 아니 유치원 동생, 아 동창. 어, 어. 아, 그 고등학교 동창이랑 고등학교도 같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냐? 아, 네. 아 그럼 강릉에서 계속 이렇게 쭉 아, 네, 그런 네. 거야? 고등학교도 같은 동창? 네. 라켄님 여자친구인 줄 알았대. 라켄아. 그 친구 아직 못 보셨나 봐. 유튜브에 가시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은주 사랑해님이 또 60도 사는. 어 전화 왔어요 친구한테. 어 봐도 지금 얘기했는데 아마 하트하고 난리던데. 방송 보는 친구인가? 어 또 할 때 또 할게 끊어. 전화 왔어요. 친구가 뭐래? 자기가 왜 60개 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냐면서 또 쌌는데. 이런 거 해줘야 돼. 이게 수고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아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너 방송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라켄이가 들어봐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약간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원래 활발해요. 나 원래? 네. 원래. 라켄아, 네? 넌 친구 왔는데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아, 두 분 보기 좋아가지고 풍긋하게 그냥. 오빠 저기 응? 은주님 오늘 인연을 찾았대요, 바로 옆에. 아, 나요? 아, 나? 오빠예요. 아, 나요? 아, 깜짝이야. 사랑했어요, 오빠. 여자분 혈액형이, 혈액형 AB? 맞춰보세요. 난 AB형 같아. AB형? 나도 얘기해야 돼? 넌 나 알고 있어, 있니? 아, 몰라요. 미룡이 형을 평범하게 몰라요. 어? 뭐야? 저 AB형. AB? 네. 방석 깔아드릴게요, 저 안 AB. 저 AB형입니다. AB야, 하. 네. 어, 되게 이렇게 하니까 얼굴 작아 보이고 좋네요. 오빠 얼굴 이만해 보이고. 아 이건 여자 게스트 나왔을 때 배려야. 어 너무 좋아. 두 분 잘 어울린대 오빠. 네 사용하겠습니다. 아 네 생각도 오빠랑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왜? 아니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싫다 내가 하지 나 좋다 해? 아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근데 오빠랑 되게 진짜 친한 오빠 같아요. 아 그래? 응. 저를 좋아요. 아, 근데 방송 오래 봤나? 오빠 방송? 응. 아니잖아. 응, 자주 봤죠. 자주 보고. 응. 그냥 뭔가 친근해요.
친구네? 아, 오빠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맞아요. 그리고 아까 실물로 봤을 때 진짜 너무 훨씬 잘생겨가지고 놀랐어요. 아, 진짜? 못생긴 줄 알았어? 아니, 막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더 못 받아요, 오빠는. 아, 화면 못 받지? 되게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와. 그치. 근데 아. 되게 얼굴 작고. 그니까, 나 얼굴 작지, 그치? 봐봐, 여러분. 되게 멋있어요. 정확히 보네. 너 언제 날 그렇게 스캔했어? 그니까, 다 봤지, 내가. 아 근데 카메라를 지금 이 각도로 놔서 제 머리가 커 보이는 거지. 저 진짜 얼굴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살짝 이렇게. 별 차이 안 나. 깐통기님이 너무 웃는 게 매력적이래. 아 근데 웃음이 좀 특이하긴 하다. 화통해서 좋다. 어 화통함이 있습니다. 이런 채팅 있어. 남자로서 봤을 때 네가 여자고 우린 남자잖아. 남자로 봤을 때 남자로서 점수 매겨달래. 10점 만점에 오빠? 응 9점. 10점 만점에 9점? 응. 높은 거 아니야? 높은 거지. 1점은 왜 깎였어? 연상이라서. 아 연상이라서. 그리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한다 했어. 아 내 이상형이 너랑 안 맞아서? 응. 그리고 어. 나이 나보다 많아서. 어 나이 너보다 많아서. 라켄이. 되게 라켄이 많이 참. 아니 누나 라켄은 20점 만점에. 아 라켄이. 8점. 왜? 이유 말해야 돼. 어 이유 말해야지. 라켄이는 벌써 유치원 때 한 번 끝난 상황이라서. 맞아요. 그러면 2점 깎였어요. 한번 끝났어요. 유치원 때. 유치원 뭘, 유치원 선생님 뭘 알겠어요. 유치원 때 그렇게 뜨거웠어? 아니요. 가슴 아픈 사람이구나, 유치원 때.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야, 이거. 정실장이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야, 이거 제일 재밌는데.